안녕하세요. 네, CF 감독 박찬도입니다. 다양한 CF를 많이 촬영했는데 아마 가족을 이어주는 DSLR EOS 650D를 촬영한 CF 감독이라고 말하면 조금 친근할 것 같네요. 저는 컴팩트, 무급기, 풀프레임까지 다양한 기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로 집에서 아이들을 촬영을 할 때는 550D를 사용하고요. 일할 때는 550D와 5D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엔 제가 EOS 6D를 쓰는데요. 이 6D의 바디를 처음 잡았을 때 가볍다. 5D보다 확실히 가벼워진 무게에 놀랐어요. 680g. 이제까지의 풀프레임 바디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무게와 크기죠. 이 정도 무게와 크기의 풀프레임 바디라면 보급기 유저들도 부담없이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풀프레임 바디가 무거워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틀림없이 희소식이 될 겁니다. 이게 제가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요. 노트북, 태블릿 PC, 그리고 카메라, 일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기존의 풀프레임을 넣었을 때와 EOS 6D를 넣었을 때 느껴지는 무게감이 달라요. 뭐 새털처럼 가볍다라고 느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무게의 부담감은 확실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바디 사이즈가 작아진 만큼 전체적인 느낌은 탄탄합니다. 버튼 배열이 5D Mark III와 유사한데요. 한 손으로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도록 오른쪽으로 배치가 됐고 전체적으로 간결해진 바디 라인이 EOS 6D의 슬림한 느낌을 완성하는 것 같습니다. 가벼운 무게, 작아진 바디,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무게 때문에 고민했던 여성 유저뿐만 아니라 풀프레임으로 바꾸고 싶었던 모든 분들에게 매력적인 바디가 아닐까요? EOS 6D의 가벼움과 편리함, 이것이 풀프레임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풀프레임의 법칙, 가볍다.